웰컴 투 웰컴,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4-2025 시즌 2라운드 첫째 날 NH 농협 카드 그린포스와 SK 렌터카 다이렉트 두 팀의 대결 2세트로 접어듭니다. 세트 스코어는 0-1. 여자 복식 정수빈, 김보미, 강지은, 히다오리에 네 명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1라운드 때는 김민아, 김보미, 강지은, 히다오리에 선수의 대결이었고 그때도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승리를 거뒀네요. 1접구는 두껍게 처리해놨고요. 앞서 몬테스 선수와 일목적구 진행은 굉장히 달랐지만 결국은 득점이네요. 굳이 따진다면 강진 선수가 친 초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초구였던 거죠. 네. 일목적구가 좀 불안하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두꺼운 두께를 아주 정확하게 쳐내면서 5 쿠션 라인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강진 선수의 샷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또 뭐 여자 헐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SK 렌터카 다이렉트는 헐크가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얇게 비껴치기, 뒤로 돌려치기죠. 2세트 여자 복식은 K더블 방식. 강지은 선수가 두 번 공격해서 한 번 득점. 조금 멀었던 자세가 회전 전달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네. 회전이 조금 적게 전달되면서 아주 미세하게 짧아졌습니다. 정수빈 선수 2라운드 첫 공격. 자, 비껴치기인데 조금 짧았네요. 진행 방향은 아주 좋았는데 조금 빨랐던 속도감, 조금 강했던 임팩트의 양이 지금처럼 짧게 진행이 된 걸로 보이고요. 약간 긴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힘이 조금 많이 실렸다라는 네. 느낌도 좀 있습니다. 또 워낙에 또 당찬 선수이기 때문에 긴장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히다오리에 선수의 뒤로 돌려치기 무난하게 성공. 강지은 선수도 히다오리에 선수도 첫 공격에서 득점. 사실 SK 렌터카가 1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원동력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인 히다오리에 선수죠. 1라운드 때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승률을 75%나 이뤄내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어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네요. 1라운드의 1세트 승률이 75%, 2세트 승률도 75%.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 공은 약간 많이 내려왔습니다. 앞돌리기 짧게가 라인은 정말 좋았는데 뭐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빠져나갔고요. 얼굴이 약간 빨개 보이는데 더운 건지 열이 나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아, 뭐 유니폼 색상도 빨갛고 예. 온몸이 유니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김보미 선수의 공격. 와! 아, 이건 출발하는 순간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래서 김보미 선수의 플레이를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대찬 플레이, 그리고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을 쉽게 선택해주고 난구풀이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몸에 열이 많아서 겨울에도 거의 반팔 티셔츠를 항상 입고 다니는데 아주 화끈한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되돌리기인데 조금 얇게 맞았죠? 네. 지금 얇게 맞은 것도 테이블의 미끄러짐과 좀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보단 일단은 지금은 테이블 브릿지가 한몫을 한 것 같고요. 일단 브릿지 자체가 불편한 상황에서 두께를 정확하게 치기가 쉽지 않고 또 강한 힘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스쿼트 현상 정도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2-2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껴치기. 자, 좀 많이 꺾여서 들어오는데요.
긴장된 빗겨치기가 이번엔 조금 짧았습니다. 네. 워낙에 좀 길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이런 결과를 그렇죠.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앞에서 본 게 있으니까. 그렇죠. 1라운드에 2세트 한 경기 참가해서 그때는 승리를 거뒀던 정수빈 선수. 자, 얇게 잘 뺐어요. 아, 이게 회전 전달이 조금 많았습니다. 네. 일목적구 컨트롤은 아주 좋았죠. 키스를 빼는 두께를 설정을 아주 잘해줬는데 회전이 많으면서 코너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공이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히다우리 선수 주특기 옆돌리기. 자, 빨간 공은 오기 전에 잘 돌았네요. 성공! 네, 좋습니다. 뭐 워낙에 이런 공에 있어서 실수는 잘 볼 수 없죠. 옆돌리기만 거의 한 30년을 준비를 한 선수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구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 더. 성공. 30년 동안 준비했던 네. 옆돌리기가 두 번 연속 성공이 됐습니다. 뭐 일본 유명 맛집 이런 데 뭐 250년 전통의 장어집 막 이러지 않습니까? 좁은 각에서 아주 예민하게 컨트롤 잘해줬고요. 지금의 상태라면 리버스 공격도 충분히 가능한데 당점이 왼쪽으로 갔어요. 두꺼운 두께는 사용할 수 없기에 얇은 두께로 꺾임이 조금 많았습니다. 네. 히다우리 선수가 두 점을 보태서 스코어는 4-2. 지금처럼 꺾임의 양이 많았다는 건 결국에는 당점이 조금 낮았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 같고요. 네. 뭐 혹시나 너무 밀릴 걸 좀 걱정.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속도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이닝에서 멋진 원뱅크 성공시켰던 김보미 선수의 공격. 빗겨치기였네요. 너무 얇게 맞았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도 두께 실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죠. 전 이닝에서 보여줬던 실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두께 실수가 나왔는데 두 두께는 공통적으로 회전을 주고 빠른 속도를 사용하는 거였단 말이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이 지금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 약간 얇았죠.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이 스쿼트 현상에 좀 속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미스큐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목적구가 저 정도 코너에 있으면 굉장한 빅볼이잖아요. 지금은 사실 너무 놓치기 아쉬운 공이었죠. 예. 놀랐어요. 네. 이렇게 좋은 찬스에서 너무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정수빈 선수가 지금 투뱅크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회전 뱅크샷이군요. 네. 5 쿠션으로. 이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잘 쳤네요. 라인 설정을 아주 잘했습니다. 예. 투 쿠션 이후에 빨간 공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도를 할 수 있었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땐 지금 조금 짧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조금 길었으면 빨간 공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좋은 시도였고 굉장히 대단한 도전이었다고 봅니다. 히다우리 선수 뒤로 돌려치기. 네, 좋습니다. 히다우리 선수가 지금 넉 점째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공 위치가 굉장히 불편했네요. 그렇죠. 내공 위치도 불편하고 1, 2적구도 모두 허공에 이렇게 떠 있었기 때문에 쉽다고 볼 수 없었던 배치였는데 히다우리 선수 아주 침착하게 해결했습니다.
여기선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고 강동궁 선수가 절정의 감각으로 또 완벽한 해답을 하나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흰볼을 쳐서 뒤돌리기를 칠 경우 조금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아마 뒤돌리기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넣어치기로 가나요? 아, 넣어치기도 충분히 가능한 각인데 일목적구가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흰볼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선택입니다. 미끄러짐도 잡아내야 될 걸렸는데, 텐데 아 이거 좋아요. 우와, 들어갑니다. 이 두툼한 두께를 아주 정확하게 잡아내네요. 일단은 히다오리 선수가 잘 친 거긴 하지만 여기서도 강동궁 선수가 또 빛나네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 어쨌든 옆에서 이렇게 힘이 돼주는 조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뭐 리더로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해냈고요. 강동궁 선수가 요즘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그냥 다 같이 잘 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더블 쿠션. 자, 이 공도 들어갑니다. 아, 4연속 득점. SK렌터카 다이렉트의 캡틴, 주장인 강동훈 선수가 네. 요즘에 사실 굉장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잖아요. 개인 투어에서 4번 나와서 결승 3번, 우승 2번, 준우승 1번. 와, 그런 여파가 지금 팀원 모두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로 좀 전달이 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공도 넣어치기로. 걸렸고요. 자, 적당히 튀겼나요? 뒤쪽 공간으로. 네, 아, 멋지게 들어갑니다. 히다오리 선수가 사실은 뱅크샷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치는 선수였잖아요. 심지어 뱅크샷을 좀 싫어했어요.